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MHz 도시 자연인의 기쁨 진행자 단전호 국선도 사범 한진경입니다. 국선도는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심신수련법으로 활용했던 운동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수련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그리고 심신 단련의 운동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련 속에서 짧은 10분이지만 동작과 더불어서 끝부분에서는 호흡까지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기지개를 이렇게 펴서 몸을 앞으로 가져갈 건데요. 막연하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엉덩이가 삐쭉 나간 것처럼 엉덩이가 평평하게 내려가면서 등이 판판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상체 힘을 빼고 축 떨구듯이 내려가십니다. 자, 다시 한번 손 높이 들어서 꼬리뼈 엉덩이 쭉 등허리까지 널빤지처럼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구부리고 쭉 내려가십니다. 올라올 때는 단전을 단단하게 하셔야 뒤에 디스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단전 단단하게 조이면서 올라오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쭉 척추 마디마디를 하나하나 분절해서 쭉 펴는 느낌을 살리면서 내려가시고, 단전 조이면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 11자로 골반 너비 간격으로 벌려주신 다음에 허리를 자연스러운 정도로 돌려주시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3번, 반대쪽 방향으로 3번. 이렇게 수련을 하겠다 하는 사인을 몸에 주어서 갑자기 운동하는 거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자, 준비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행궁이라고 하는 호흡 수련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후조신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준비 동작에 소요되는 몇 가지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골반허리 쭉 펴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자,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하면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쭉 허리가 뒤로 나가 있죠? 턱은 쭉 빠져 있고요. 이 자세 아니고요. 자, 발끝을 당겨서 오금 쭉 펴지게 해서 바닥에 단단하게 눌러붙을 만큼 쭉 다리에 힘을 주시면 튼튼한 나무처럼 착지가 되어서 골반허리 반듯하게 세우기 용이하십니다. 자, 이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자, 손 뒤로, 손끝으로 바닥에 짚고, 앞으로 쭉 몸을 내밀어서 척추 마디마디 늘어지게 해주시고요. 얼굴 들어주십니다. 뒤로, 몸통 뒤로, 다시 앞으로 쭉 나가서, 목이 일자목이 되지 않도록 얼굴 들어주시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뒤로 한번더 앞으로 쭉 네, 돌아오십니다. 발끝 돌려주시겠습니다. 반대로 또 발끝 발목을 중심으로 발끝이 원을 그리면서 둥글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손 다리 바깥 라인을 허벅지부터 때리면서 무릎, 종아리 쪽, 발, 날, 다시 이제 엄지 쪽으로 와서 다리 안쪽으로 복숭아뼈, 안쪽 종아리, 안쪽 무릎, 안쪽 허벅지, 그리고 다리와 몸통이 붙어 있는 서해부, 그리고 손이 뒤로 가서 엉덩이, 엉덩이보다 좀더 높은 허리춤, 명문열 두드려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손으로 얼굴을 부벼줘야 되는데요. 여름에는 땀이 많기 때문에 얼굴 부벼주는 거는 건조한 계절하고요. 지그시 더운 열감을 보내주기만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손끝, 두 손을 귀에 대보시고요. 그리고 손끝이 위로 올라가게 손의 위치 이동해 보시겠어요? 머리 제일 높은 부분에 백회혈이 있습니다. 백회혈을 손가락 4개를 다 이용해서 양쪽 합치면 8개죠? 8개로 백회 조근조근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마 쪽으로 와서 이마와 백회의 2분의 1 지점쯤에서 상성혈 꾹꾹 눌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안경 지나간 자리다 상상하시면서 안경 다리가 걸쳐지는 위치 옆으로 꾹꾹꾹 눌러주십니다. 귀와 눈꼬리 사이에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손을 세어보세요. 가운데 손가락만 남기고 다른 손가락을 접어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정명이라고 하는 자리 눈자위 안쪽 눌러주겠습니다. 눈두덩이 바깥 안쪽 다시 말해서 겉눈썹 앞부분에 바로 밑에 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8개, 4개, 4개, 8개 다 세워서 코 밑에 수구혈 자극 주겠습니다. 그리고 입술 밑에 승장혈. 그리고 두 손에 엄지 딱, 엄지 척 하는 것처럼 엄지 세워서 귓바퀴 2분의 1 지점 자극 주십니다. 그 밑에 귓뿌리를 명주라고 하는데요. 명주 앞부분 또 자극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귓부분 당기겠습니다. 명주. 그런데 당기면서 어금니가 서로 부딪히게 입을 벌리면서 하겠습니다. 빵! 어금니들이 부딪히는 소리 들리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흡에 들어가겠습니다. 단전호흡 국선도라는 이름을 보면, 아, 배로 호흡을 하는구나 하고 느낌 딱 오시죠? 예, 단전호흡 국선도 호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를 볼록볼록 올리는 그런 호흡은 아니에요. 네. 하기 쉬운 요령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온몸에 내 관심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내 몸은 오로지 코에만 있다 생각하십니다. 내 몸은 오로지 코가 전부다 생각을 하시고, 코 속에서 복부로 내려가는 아주 가느다란 빨대가 하나 꼽혀 있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숨, 더운숨, 들이쉴 때 찬숨, 내쉴 때 더운숨이 되겠는데요. 숨이 아주 가느다란 빨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솔솔솔솔 차가운 것을 코 속에서, 그러니까 안경, 제 안경이 있죠. 안경 발이 있는 콧장 등그 부분이 비강인데요. 코 속에 차가운 숨이 솔솔솔솔 체계적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것을 느끼시는데요. 여기에만 집중하시면서 느끼시는 거예요. 자, 차가운 숨 느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보내겠습니다. 솔솔솔 빨대로 아주 가느다란 숨이 덥고 습습한 공기가 나갑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요. 모든 호흡의 시작은 들이쉬고 내쉬고가 아니고요. 사실은 내쉬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시작은 일단 내 자연스럽게 있던 호흡을 다 빼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사인으로 입을 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코로 조용히 내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 이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음악에 맞춰서 호흡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린 서로 사인을 맞춰야지 다 같이 호흡하기 좋아요. 제가 손을 올릴 때는 코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느다란 빨대에서 호흡을 한다, 들이쉰다, 들이쉰다. 그리고 내뱉을 때는 손을 내리겠습니다, 내쉰다. 이렇게
같이 사인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쉬는 숨을 먼저 하는 거라고 했죠. 일단 내쉬기를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후. 들숨. 날숨. 차가운 숨. 더운 숨. 들이쉬기. 내쉬기. 흡. 호.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